이거 하셨었죠? 네. 어느 거? 2분의 1 맞히는 거. 네, 2분의 1 맞히는 거. 알아줬어요? 네. 그럼 이거 다시. 이거 말고 그냥 바로 코스 들어가서. 2분의 1을 맞춰보세요. 우회전으로 회전을 줄지 마요.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추면 내공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냐면 2분의 1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세요. 네. 요렇게 반반씩 겹쳐 있을 때가 2분의 1이 맞는 상황이죠. 빨간 공은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노란 공을 때리겠죠. 네. 그랬을 때 이게 2분의 1이 맞는 상황인데 내 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맞는 내 공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휘어서 온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래요? 얘가 흰 공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러왔다는 거예요. 굴러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겠죠.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이 회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굴르는 회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휘어 들어가서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간성대로 이렇게 가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좀 전에 2분의 1을 맞춰서 쳤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빨간 공은 이리로 가겠어요? 이리로 가겠어요? 거꾸로 가서 얻어지지 않아요. 두껍게 친다는 거는 이게 2분의 1인데 두껍게 친다는 건 이렇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가겠죠. 빨간 공은. 네. 그러면 내 공은 어떻게 가겠어요? 내 공. 이렇게 벌어질 것 같죠. 네. 쳐보세요.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굴리시죠. 두껍게. 네. 두껍게 맞았는데 벌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안으로 들어왔죠. 네. 자,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면서 평생을 당구를 치기 때문에 평생 당구를 쳤는데도 150, 200이 잘 안 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두껍게 치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빨간 공 여기까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예상을 하는데 흰 공이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잘못 상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가지만 얘는 처음에는 두껍게 맞은 대로 튕겼어요. 근데 뭐예요? 굴러오면서 이 회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고 회전 때문에 점점 말려 들어가요. 휘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두껍게 치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런데 이제부터가 포인트예요. 뭐냐면 부드럽게 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2분의 1로 맞추면 반드시 1등을. 근데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우면 조금 두꺼운 만큼 이렇게 가냐? 그렇지 않아. 또 여기에. 왜냐면 튕긴 만큼 또 이것이 작용하고 두껍게 맞아서 이렇게 튕겼지만 또 이것이 작용하고 그래서 거의 여기에 수렴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무한대로 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 좀 두껍거나 2분의 1보다 꽤 두꺼워도 흰 공은 여기에 수렴이 돼요. 근데 아주 두꺼우면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거나 2분의 1보다 꽤 두꺼워도 흰 공은 결국 여기로 가고 얘만 바뀌는 거예요. 얘가 가는 방향이 2분의 1,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고 2분의 1보다 꽤 두껍고 아주 두꺼울 땐 얘가 이리로 가고 얘도 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초구의 경우에 지금 초구를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초구가 왜 확률이 매우 떨어지냐면 이 초구라는 거는 2분의 1 두께로 치면 돼요 안 돼요? 2분의 1만큼